피해가 큰 상황인데요. 이름도 생소한 유령 멍게가 대표적입니다. 식용으로는 불가능한 그 유령 멍게가 가리비를 피우는 통발의 자리를 잡고 급속도로 개체수를 늘리면서 통발이 무거워져서 바닥에 가라앉게 되고 또 제때 통발을 갈아주지 않으면 폐사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네. 그 바다 수온 상승으로 오징어잡이 어민들에게도 타격을 입히고 있는데요. 수온 17도에서 19도 사이에 사는 오징어가 수온이 높아진 바닷물로 채운 수조에 담기니 육지로 오기도 전에 폐사하는 겁니다. 수조에 냉각기를 돌려도 밤새 저업하는 동안 폐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처럼 바다 온난화로 인한 피해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겁니다. 네, 심각하네요. 또 우리나라 한류 상품 중 한...